운동하고 굶는 우리를 보면서 와 우리도 진짜 독하구나 이럴 때는. 아니 저 요즘 운동하러 다녀요. 아 정말요? 저 운동하는데 그 아이돌 그룹들이 엄청 소속사에서 끊어가지고 막 엄청 보내더라고. 네. 근데 몸무게를 정해준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어디 밑으로 내려라 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갖고 그 몸무게 만든다고 다들 정말 네. 열심히 운동하는데 S시네. S입니다. S. 예. 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정해준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저는 그냥 유지. 네. 그냥 저는 지민 씨는 네. 유지. 그냥 너무 고무줄이라서 찌짐만 나누면 너무 잘 찌고 너무 잘 빼가지고 아. 살이 되게 오동통한 스타일이에요. 어, 탄력이 없어요. 뭔지 알죠? 뭔지. 네. 그래. 예, 그렇군요. 김혜림님께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리액션 끝내주네요. 리액션 연습 따로 하시나요? 소속사에서 혹시 그런 것도 연습한 적 있어요? 리액션? 아니요. 근데 저희 네. 되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리액션이 진짜 많다고. 연습생 때부터 계속 안에만 있다가 나오면 네.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네.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연습실에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네. 신이 나가지고. 그것도 TV에서 보는 또 홍진영 선배. 네. 그냥 실실을 보고. 영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게 진짜 연습한 게 아니라 다시 연습실로 들어가기 싫어. 그 마음이 정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간절해요. 네, 끝인사 누가 대표로 해주실래요? 아, 네, 저 AOA 블랙으로 모야라는 곡으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AOA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AOA 보내드리면서 엘비스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봐, 숨이 멈춰.